at me. O is for the only one I see. V is very, very. 요새 또 코로나가 네. 또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사랑이라는 주제로 소장품전을 하면 관람객분들이 좀 오셔서 좀 오지 않을까? 아니.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편안하니까.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마음도 굉장히 블루해질 네.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의 에너지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.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신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것도 사랑의 세레나데였던 한 시작이네요. 근데 뭔가 사랑에서 맨 마지막 단계로 다룰 것만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. 노년의 부부들도의 그런 이제 되게 숙성되고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네. 서로 다른 곳을 초점이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. 맞아요. 뭔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. 굳이 그런 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네.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. 네.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번에 이 에너지,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껴진 에너지는 뭔가 사랑의 밀당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으면서 계속 사귀면서 오는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표출한 느낌이라고 전 느껴져요. 제목이 눈부신 속삭임이라서 네. 네, 좀 눈부신 꼭 눈부셔야 됩니까? 근데 조금 이제 이걸 형상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우주 네. 은하철도 999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. 와우. 여기 뭐 별들이 빛나고 네네. 있고 사람 같게 됐어요. 전 눈에 콧구멍 그렇게 네 이제 눈하고 코 콧구멍에 웃고 있는 사람의 네. 입 또 요 외람된 생각이 있어서 많은 작품들을 제가 다뤄오지 않았습니까? 판매하는 작품은 아닙니다. 맞아요. 네, 저희 소장품 소장품이라서 진짜 국가면 어느 정도 국가일까요? 네? 어느 정도 국가로 갈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집안채 네. 정도? 네? 차한 대는 되는 거죠? 차에 따라 다를 것 그렇죠. 같기도 한데요. 네네. 네네. 프로피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